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하며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본인들이 인정할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변질을 시켰는데 아니 이거를 강력하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던졌어야죠. 직을 던져서라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뭐 그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야죠. 꼼수 탈당 제안 같은 경우에는 꼼수 복당이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무슨 꼼수 탈당 금지가 실질적으로 무슨 감흥이 있겠으며 윤리감찰 상시와 뭐 시민감찰과 이런 건 그냥 상투적인 얘기들인 거고 어찌됐건 민주당이 이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민심과 유리돼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민주당 내에 아주 강성 그런 지지층의 목소리가 도드라지고 이런 모습에 일침을 놓을 수 있는 혁신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맹탕이죠. 저는 혁신이가 혁신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 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다.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예요 지금. 예. 근데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 예. 를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예.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라고 하는 거는 혁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 지도부에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에서 말은 많고요. 뭐 초선 의원들 만났더니 초선 의원들 뭐 소통이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 만났던 초선 의원들이 또 김은경 위원장한테 또 항의를 하고 뭐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혁신이 띄울 때부터도 좀 개운치는 않았지만은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총선전 혁신위의 제일 과제는 공천 혁신이에요. 이 혁신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혁신이 숙해질 대로 공천 혁신을 중심으로 수순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을 혁신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못내 아쉽습니다. 아쉽다. 전반적으로 쓴소리들을 해주셨는데 혁신이 출범의 단초가 된 사건 중 하나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게 제명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사퇴를 대부분 했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안은 제명될 사안이 맞아요. 지금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두 번째 제명 사례가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정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기는 지금 당내 역학관계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읍참 남국을 해야 된다. 울면서 남국을 베고 총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나오네, 네 글자. 이게 30일 출석 정지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제명까지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게 된 건 본인의 불성실한 이 소명과 또 본인의 잦은 말하자면 거짓말 이런 게 자초한 결과예요.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의 여론전만 펴다가 역풍을 맞은 거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민주당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울면서 남국을 베고 총선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명에 대해서요. 잘못했죠. 김남국 의원이. 그러나 이게 제명 사유에 해당되느냐.
일단은 뭐 사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한 걸음도 진도가 나간 게 없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고약하게 됐다. 그리고 의외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외워할 수 있는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역시 예상대로 이제 만약에 제명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은 제명을 안 하는 거로 부결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던 사례 두 가지만 올라가면은 제명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던 두 가지 일단 사례만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드리면 울면서 밴대잖아. 19대 때 국회 회기 기간 중에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의원직 사퇴를 한 사례가 있고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그거잖아요. 윤희숙 전 의원의 경우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생기니까 의원직 사퇴했어요. 내가 부동산 투기한 건 아니지만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지키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생사 여탈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판단했다는 거는 저거를 윤리특위든 민주당이든 걷어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